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PC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SD 제품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저장 장치인 SSD는 SATA 방식과 NVMe SSD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SATA 방식의 HDD와 SSD 그리고 NVMe SSD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다 사용 중인데요. 현재 일반 유저분들은 SATA 방식과 NVMe 방식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사실 두 방식은 속도 면에서 대단한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같은 용량 대비 M.2 NVMe 방식이 더 고가로 측정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SATA 방식의 SSD가 가성비적으로 더 좋은 편이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NVMe 방식에서는 보다 더 우수한 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 점으로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그 의문점을 해결해 줄 제품이 가성비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마이크론의 크루셜 P5라고 하는 M.2 NVMe 방식의 1테라 용량이면서 국내 유통사는 아스크텍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제품 언박싱 보시고 제품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과정 보여드리고 제품의 사용기 그리고 제품의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렛츠 고. 뭐 기존에 다 알고 계시는 설치 방법이지만 설치가 정말 간편하고 용이하다. 이 점은 우수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 10 OS가 설치된 메인 드라이브가 아닌 E 드라이브라고 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성능을 테스트했고요. 그 성능 테스트로는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크리스탈 디스크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조사에 표기된 결과값과 대등하게 나온 수치였으며 특이하게도 쓰기값은 300 정도 더 높게 측정되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HWin464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SATA SSD와 SATA HDD 그리고 이번에 P5 M.2 NVMe 방식의 SSD가 동시에 표시되기 때문에 온도 측정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면 충분한 성능 결과값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성능값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온도 부분에서는 기존 SATA 방식보다는 무거운 작업시는 한 20도 정도 높게 측정되었고 가벼운 작업시나 아이들 시에는 대략 10도 정도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값이 나와서 양품을 받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네요.
참고로 SSD를 구매하실 때 고려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제조사별로 제품에 별다른 이슈가 없고 AS가 좋은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AS 워런티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세 번째 DRAM 유무, 특히 3D TLC 방식인지 MLC 방식인지 체크를 필요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격이 가성비 쪽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겠죠. 자, 그 중에서 DRAM 유무와 TLC, MLC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표현하기 쉽게 DRAM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고 MLC 방식은 고가이고 TLC 방식은 약간 가성비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DRAM이 있는 제품이면서 TLC 방식 이상으로 구매하시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 점이 가격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 정도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좋은 구매가 되실 듯 합니다. 저는 백업 자료는 HDD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SATA 방식의 SSD에는 윈도우 OS를 설치하고 게임을 구동하면서 NVMe 방식에서는 4K 영상 관련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형태가 가장 적합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유저들은 SATA 방식의 NVMe 하나 1테라 정도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고 거기에 게임을 하시고 거기에 작업을 하신 형태로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일단 기존의 HDD 방식으로는 상당히 작업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백업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SATA 방식은 온도의 커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반 OS를 설치하시고 게임을 구동하는 용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NVMe 방식으로서는 그냥 다방면으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온도변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4K 영상 편집할 때 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장 장치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VMe 방식으로서는 설치가 워낙 간단하고 편하죠. 기존 SATA 방식 어려운 편은 아니죠. 하지만 전원을 파워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선을 두 개나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선 정리를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다소 불편함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P5 같은 이런 방식은 메인보드에 그냥 나사 하나만 받고 메인보드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좀 독립된 형태이면서 간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니멀한 환경에서는 아주 큰 매력을 보이죠. 일단 선도 없고 공간의 부피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무게도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미니멀한 구성에서는 NVMe 방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도 무게와 공간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NVMe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또 M.2 NVMe 방식으로는 SATA 방식보다 발열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미래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SATA 방식의 유저가 더 매력을 끌죠.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존재하는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뭐 10도 아니면 최고 20도 정도밖에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방열판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온도적인 부분이 좀 신경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저에게서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요소는 바로 이 디스크가 가지는 최고의 장점, 바로 4K 영상 작업할 때 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4K 영상 작업으로 저같이 이펙트를 많이 넣으면서 프리미어 프로 작업을 할 때는 확실한 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4K로 영상 작업을 해서 그걸 캡처해서 사진 파일로 제조하거나 뭐 포토샵으로 수정해서 썸네일로 넘기고 블로그인 사진으로 추출을 하고 그 영상을 다시 4K 영상 프리미어 프로로 구동시켜서 많은 이펙트를 추가하고 영상 편집하는 과정이가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영상 편집에 그나마 특화되어 있는 AMD 3900X 그리고 32GB의 메모리 그리고 2070 슈퍼 그래픽카드 아직까지는 현역이죠. SATA 방식의 SSD에서 4K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지만 특히 프리뷰라고 해서 영상을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요 공간에서 버벅임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사양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프록시로 압축을 해서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뷰 창을 뭐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SATA 방식에서는 버벅임이 존재합니다. 이펙트를 많이 넣는다는 가정에서는
잘검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이 프리뷰 화면이 영상 편집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리뷰 화면이 이 P5 SSD로 구동을 하니까 끊김이 거의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K 영상 작업 아니면 뭐 FHD로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도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리뷰 화면이 버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100OS를 구매해서 파이널 컷 프로로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격을 좀 비싸게 주고서라도 PC로 생산적인 영상 4K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결론을 드려서 HDD는 영상 백업용, SATA 방식의 SSD는 윈도우 OS를 설치하시고 게임을 즐기는 용도, 그리고 M.2 NVMe SSD 방식은 4K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다. 물론 뭐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NVMe SSD 두 개 사가지고 2테라 2테라 4테라 설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설치하기도 편하고. 하지만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 구조가 작업의 능률이 가장 좋다라고 제안해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변수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곧 이제 4.0 PCI 방식의 SSD가 출시가 되죠. 호환성이 이루어지는 메인보드도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이제는 아마 SATA 방식에서 NVMe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는 아마 속도의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4K 영상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다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방열판을 설치한다는 가정에서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마이크론 크루셜 P5는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